여의도타임즈 시간입니다.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종목은 오늘 화장품 업종 안의 종목들인데 사실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제 화장품주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목표 주가가 상향된 그런 종목인데요. 바로 연우입니다. 코스닥 시장의 종목이고요. 연우부터 만나보면은 우선 목표 주가를 32,000원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고요. 화장품 용기 그런 거 만들잖아요. 압도적인 화장품 용기 기술력도 있고 펌프 용기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받쳐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화장품 업황 수혜 이런 부분으로 수혜가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작년 재고 생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조정 산업적으로 이런 부분 했거든요.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폭이 클 것이다. 그래서 비중 확대 유지해야 된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.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우의 1분기 실적 전망치 나왔는데요. 매출에 690억 원 정도, 영업이 한 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11% 증가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0%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도 7% 정도 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% 증가할 것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수출 매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. 물론 뭐 내수 매출도 긍정적입니다. 해외 매출, 그러니까 수출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% 가깝게 16%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중요한 부분은 그 수출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데 미국과 그리고 유럽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매출이 안 좋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회복세로 현재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이다.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서서 말씀드린 재고나 생산관리 이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쓰이는 일정 부분 쓰이는 고정비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%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.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. 1분기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는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. 매수 매출 같은 경우에도 더 높죠. 영업이익도 더 높고요. 이제 공 하나씩 붙여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더 높고 매출 비율, 영업이익률 비율 모두 다 좋습니다.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건데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.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연결된다고 하거든요.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2분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수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. 그 효과가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매출의 30%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국내 메이저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위 1, 2위 대표 브랜드인데 이쪽이 대중국 브랜드 사업 확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또 매출의 25%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주 사업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동력이 이쪽에서 나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통상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. 성수기라고 합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. 그래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효과도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전망을 해놨습니다.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우는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. 32,000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. 두 번째 화장품주 코스메카 코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해외 매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우선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, 다소 좀 이제 보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감소가 눈에 띄죠. 그렇기 때문에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.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양호한 미국향 수출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율, 영업이익률의 마진율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,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,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중국 법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, 현지 화장품 소매 판매액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1월과 2월 봤을 때 작년과 대비해서 40%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수주 증가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, 중국 강조했잖아요. 중국 법인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매출액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50%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거는 기대가 좀 크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중국 매출 사실 이제 2014년도 중국 법인 이후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거로 좀 불을 당긴 흐름들이 있었는데,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작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작년이었고 이게 올해인데, 이게 증감률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. 이런 흐름에서 반사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,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, 다소 증감률은 뭐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매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크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쨌든 중국 쪽에서 벌어다 줄 수 있는 돈은 꽤 괜찮을 모양입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자회사로 잉글우드랩이라는 걸 이제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뒀거든요. 잉글우드랩의 경우에는 미국 별도 법인은 전년 동기와 좀 비슷한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, 잉글우드랩 코리아가 수출 화장품 수주 증가되고 그리고 상반기 내 매력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고요. 미국 온라인 고객사 이쪽으로도 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, 안정적인 수주가 있다 보니까 올해 견조한 매출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, 역시 잉글우드랩의 모멘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고요. 보셨다시피 초록색, 연두색의 잉글우드랩 코리아인데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, 꺾였던 증감률 같은 경우도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미국과 중국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중요할 것 같고요. 앞으로 온라인 브랜드사로서 수익성 개선이 가셔야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부분별 영업이익률 추이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, 지금 중국 쪽이 이 부분이거든요. 완전 V자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이 부분으로 역시 앞에 종목과 비슷하게 해외 매출, 중국 쪽에 좀 당겨주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8% 기존 대비 상향했습니다. 그래서 19,000원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분기 BEP 달성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, 실적 상승 기대가 되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여우누 두 종목 살펴드렸습니다. 여우두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.